5, 4, 3, 2, 1. 속보. 여름 코앞인데 새하얀 눈 세상. 5월 중순 첫 대설 특보. 안녕하세요. 2024년 5월 16일 목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핑클의 화이트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여름 코앞인데 새하얀 눈 세상, 5월 중순 첫 대설특보였습니다. 어제 서울 날씨가 이렇게 춥고 좀 우중충했었는데 오늘은 진짜 미세먼지도 없고 아주 화창한, 진짜 깨끗한 봄 날씨, 봄 공기였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같은 봄 날씨도 잠시고요. 이제 곧 뜨거워지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강원 산지에는 어제 이어서 오늘 아침까지도 눈이 많이 내려가지고 다시 그냥 겨울 세상이었습니다. 기상 관측 이래 5월 중순에 대설 특보가 발효된 게 1999년 기상 관측 이래 처음이라고 하고요. 눈이 20cm에서 40cm까지 쌓였다는데 어느 동네에 이제 더워서 에어컨 켜고, 예. 강원도는 눈 오고 이러다가 이제 우리나라 정말 사이즈가 그렇게 큰 나라도 아닌데 한여름에 패딩 입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러지 않을까요? 예, 스키 타러 가야겠다라고 하신 분 있고 어쨌든 보통 산지 얘기이긴 한데요. 그죠? 강원도는 이렇게 또 어메이징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아무튼 여름에 너무 뜨겁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제일 걱정되는 게 이제 기후변화 때문에 홍수 같은 거 날까 봐 걱정입니다. 비가 막 이제 진짜 퍼붓듯이 그냥 2년 전이었죠? 3년 전이었나? 아무튼 난리가 났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자, 아무튼 오늘 이종범 작가 앤드리 세상 하는 날인데요. 앤드리 사는 세상 하는 날인데, 예, 여러분 날씨 조심하시고 사연 속 상황에 맞춰 망상하는 시간. 터무니없는 어떤 상황이라도 과몰입이 가능하니까 앤드레 대화가 궁금한 분들은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배텐 생방송 보면서 참견하실 분들 땡카우TV, 땡튜브 에라우 채널, 초록창 치지지지지지지직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채팅 참여 언제든 환영합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문자로 소개해드리는 코너 프리선언입니다. 자, 이영호님, 친구가 자전거 타러 가자길래 가볍게 탈 줄을 알고 나갔는데 친구 혼자 장비 풀 장착하고 질주하더라고요. 뒤따라가느라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자전거 탈 때는 장비를 풀 장착하는 게 바람직하겠죠. 헬멧 같은 건 일단 의무고요. 자, 아무튼 자전거 뒤따라가느라 힘들었다는 거는 약간 뭐랄까 하체 힘이 조금 빠지신 게 아닌가. 더 연습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아닌가? 장비 차이가 큰가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자전거를 타본 게 오래되기도 했고 장비빨이 어느 정도인지를 모르니까. 자, 2707님, 배디, 요거트에 건망고를 넣어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유행할 땐 몰랐다가 처음 먹었는데 달달한 게 제 취향이네요. 뭐 그래요. 건망고. 건포도는 제가 좀 싫어하긴 하는데 건망고는 왠지 맛있을 것 같네요. 요거트 자체가 근데 뭐 실패하기 힘든 거 아닙니까? 뭘 넣어도 너무 맛있던데요. 0910님, 해장을 토마토 파스타로 하는 사람입니다. 친구들은 아무도 저랑 해장 안 해줘요. 매콤한 파스타 먹으면 은근히 해장되는데 다들 이 맛을 몰라서 아쉽네요. 이탈리아에서도 토마토 파스타로 해장한다는 얘기 들어봤던 것 같은데. 파스타랑 피자가 은근히 그 해장 잘 된다고 애용하시는 분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토마토 주스도 좋다고 하신 분 있고. 예. 적당히 드시고요. 3895님, 요새 대중교통 타면 사계절 패션을 볼 수 있어서 재밌어요. 반팔, 긴팔, 가디건, 코트, 비 오는 날은 간혹 패딩도 봐요. 추위 많이 타는 분은 진짜 입을만 해요. 특히 뭐 새벽에 나가는 분들. 아니, 새벽엔 진짜 춥고 저처럼 더위를 많이 타는 사람도 어제랑 그저께는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추워서 난방을 틀었습니다. 그 정도니까요. 하지만 곧 뜨거워지겠죠. 5702님, 알람 없이도 아침 일찍 자리 늘어나요. 이런 게 미라클 모닝인가요? 뿌듯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긴 하더라고요. 진짜 내가 일어나야 되는 시간에 잠자고 있는데 의식이 없는데도 알아서 일어나는 사람들. 물론 군대 가서도 자동으로 그렇게 되기도 하지만 채팅창에 늙어서 그런 거라고 하신 분 있고요. 예, 신경 쓰지 마세요. 예, 나이 든 거야 라고 하신 분들 있고. 프리선언이었습니다. 파워 앤드리 펼치는 상상 초월 과몰입 토크쇼 앤드리 사는 세상 N사세.
앤들이 사는 세상 N사세를 함께할 뿐입니다. 털종범, 털작가님, 털형 그리고 털선생님까지 호칭이 다양한 남자 웹툰 작가 겸 크리에이터 이종범 작가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웹툰 작가 이종범입니다. 예. 하나가 더 있습니다. 털천. 털천? 천재. 털의 천재. 털의 천재다. 재능이죠. 실제 두뇌 천재이기도 하잖아요. 뭐라고요? 수능 한 개 틀리고. 그거는 성실이죠. 성실. 아 성실이다. 틈만 나면 놀리려고 부릉부릉하는 저 표정이 있어요. 난 머리로 한 게 아니다. 배성재 DJ의 저 표정이 있어요. 털천재. 어떻게 놀리지 싶은 그 표정 너무 얄미워요. 털리콥터. 예. 문철마상. 예. 전명부자네요. 어제가 스승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아 진짜 좀 생일 축하드립니다. 아이 뭘 또 이렇게 아유. 선물까지 또 이렇게 사오시고 우베시살인데 약주를 사와가지고 또 마셔야겠네요. 아 그래도 스승의 날하고 겹쳤네요 이번에 생일하고. 아 원래 겹쳐요. 아 그렇죠 그렇죠. 예, 음력은 아닙니다. 네네네. 스승의 날, 세종대왕 탄신일, 민방위 훈련 이런 건데 이번엔 부처님 오신 날과도 겹친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 올해는 부처님 오신 날과 스승의 날이 겹쳐가지고 나름대로는 스승짓 하다가 열반에 오르겠다라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자 어쨌든 미국식 그 로비냐고. 아 무슨 소리예요. 와인을 선물했어. 아 맨날 바꾸만 살았는데 또 가끔은 드려야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 근데 그 이종훈 작가도 스승이시잖아요. 제자들과도 친하게 지내시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제자들의 어떤 깜짝 이벤트 카네이션 뭐 아, 그게 몰카 이런 거 당해봤습니까. 교육부에 소속되어 있는 곳에서 스승을 할 때는요 뭘 받으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스승의 날이 되면 그 교수 연구실 앞에 애들이 다 뭘 버리고 가는 풍습이 있었거든요. 뭐 음료수 뭐 버리고 가요. 가져가라는 거죠. 네네. 근데 지금은 이제 대학 교수직을 그만두고 아카데미 있으니까 맘 놓고 막 보내더라고요. 커피도 막 받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걸 천지를. 네. 천지를 누가 뭐 기프티콘을 줍니까? 네네. 네. 아니 뭐 이런 거 안 합니까? 뭐요? 이종원 선생님 잠깐 창문 열어보세요. 그러면 운동장에서 플래시몹 하고 만화를 네. 그리는 전공생들 매스 게임하고 그럴 에너지가 없어요. 다들 그 패딩 속에서 웅크리고 원고만 하기 때문에 그런 풋풋하고 귀여운 이벤트를 할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요. 마감해야죠. 3022님 선생님들은 스승의 날에 어떤 기분인가요? 저는 학생만 해봐서 궁금해요. 저도 학생만 해봐서 선생이 된 기분을 모르거든요. 선생님은 어떤 기분이에요? 은근히 기대하는 부류가 있어요. 그리고 약간 부담스러워서 그냥 그날 수업 없으면 안 가는 교수님도 계세요. 실제로. 그래서 약간 교바교다. 교수바의 교수다. 이런 느낌. 네. 근데 이제 애들이 졸업하고 나면 받을 수 있거든요. 그때는 같이 만나서 뭐 한잔하기도 하고 밥 먹기도 하고 이러죠. 그렇군요. 그럼요. 자 이온후님 작가님은 작업 전에 책상을 정리한다던가 습관 같은 거 있으세요? 제 친구는 안경을 작업용 안경으로 바꿨겠네요. 그래야 안경? 집중이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작업용 안경이 따로 있나? 뭐 스포츠 고글 같은 거 쓰시나? 아 그건 아니고 이제 내가 일할 때 진짜 쓰는 그 안경을 가는 거죠. 아 그렇군요. 저는 루틴이 있죠. 뭐요? 노동요를 고르는 시간이 있어요. 노동요? 오늘의 마감을 함께할 노동요 플레이리스트를 고르는 시간이 저게 나름도 굉장히 중요한 시간인데 마감이 얼마 안 남았다 그러면 급박한 노동요. 좀 많이 남았다 그러면 이제 내가 그리고 있는 내용과 어울리는 BGM 이런 걸 찾습니다. 어떤 느낌으로 갑니까 보통? 저는 이제 최근에 연재했던 거는 아무래도 현대의 스릴러니까 스릴러 뭐 영화 OST 이런 걸 막 검색을 해요. 그러면 굉장히 긴박하고 급박한 영화 음악 같은 게 쫙 걸리거든요. 그거 틀어놓고 그리면 굉장히 제 말아도 긴박해지는 느낌이 들죠. 걸그룹 플레이리스트 같은 건 없습니까? 많이 있죠. 아, 그래? 많이 있죠. 뭐가 많이 요즘 나오시나요? 요즘에는 뭐 밤양갱도 많이 틀어놓고 또 이제 에스파 신곡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에스파. 궁금한 게 어쨌든 그런 걸 이렇게 틀어놓으면 네네. 휘파람으로 따라 부르나요? 저도 몰랐는데 걸그룹 노래들도? 저도 몰랐는데 부르고 있대요. 아 부르면서 작업을 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금방 그때 부르고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이 얘기해 줘서 알았어요. 뉴진스 노래 이렇게 들으면서 계속 휘파람으로 따라 부르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자각하지 못하는데 털텐션 그죠. 그렇군요. 예. 그리고 그거 말고 네. 루틴은 없어요? 루틴이요? 저는 커피 내리고 플레이리스트 찾고 이게 거의 단 것 같아요. 시작할 때는. 왜냐면 이걸 안 하면은 약간 무한히 서핑을 하게 되거든요. 작업 시작 못합니다. 앉았는데 저 같은 직업은 이제 컴퓨터로 작업을 하니까 놀 수 있는 게 작업대 위에 같이 있어요. 그래서 방심하는 순간 마감이고 자시고 그냥 하루 종일 놀 수 있는 게 바로 작업대에 있기 때문에 그런 식의 어떤 루틴을 만들어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커피와 음악은 딱 미국이지라고 하시면 있네. 너무 억지 아닙니까 이거는? 이거 이 정도면 너무 억지 아니에요? 이건 지구 전체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야. 자, 오늘의 코너 소개, 앤들이 사는 세상 앤사세 소개해 주시죠. 네, 이 코너는 아직은 벌어지지 않았지만 언젠가 일어날지도 모르는 상황을 사연으로 보내주시면 앤 성향인 저희 둘이서 만약에 나라면 어떻게 할지 그 상황을 과몰입해서 상상하고 고민한 다음 정말 하등 쓸모없는 대화를 나눈 다음에 우린 이렇게 행동하겠다라고 답을 내려드리는 코너입니다. 예, 저희가 상상하고 과몰입할 수 있도록 만약의 사연들을 미리 보내주셨는데 과몰입 사연이 소개된 분들께는 선물로 햄버거 세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만약에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여러분이 보내주신 상상 사연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네, 이영훈님의 사연입니다. 좀비 영화 볼 때마다 몰입이 안 됩니다. 사실 좀비들은 지능도 없어 보이는데 옆에서 대충 으어 하고 돌아다니면 사람인지 좀비인지 구별도 못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살아남을 자신이 있거든요. 두 분은 만약에 좀비들 무리에 뚝 떨어진다면 어떻게 행동하실 건가요? 실제로 웹툰 중에 혹시 위아더 좀비라는 작품 아세요? 모릅니다. 진짜 재밌거든요. 그 위아더 좀비에서도 주인공이 좀비 사태 터졌는데 살아남은 이유가 백화점의 VR 매장에서 VR을 쓰고 예. 막 뭘 해보고 있어요. 근데 그 움직임이 좀비랑 되게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좀비들이 몰라요. 아, 좀비들이 그 후각이나 네. 그런 걸로 하는 게 아니라 움직임으로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 그래가지고 반대 VR 쓰고 허우적 하는 게 우리랑 비슷한 것 같은데 그리고 얘를 지나가요. 그래서 이 주인공이 좀비 사태에서 살아남아서 그 뒤에 벌어지는 일인데 정말 재밌습니다. 좀비들이 뭘로 구별하는지가 저는 제일 궁금한데 이제 본능적으로 구별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후각으로 피냄새. 이거 살아있는 피냄새다. 맞죠. 그런 설정이 있죠. 근데 이제 시각으로 구별하는 네. 설정이었나 보네요. 네. 좀비알. 그리고 아까 그 월드워제트 이후부터는 좀비들이 달리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아, 그것도 전력 질주를 해가지고. 너무 놀라 무서워요. 사실 그 전에 옛날에 그 살아있는 시체들의 밤 이런 거는 정말로 배회하고 걷기 때문에 썩 무섭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비하면 보통 이게 사실 뭐가 느릿느릿. 네네네. 하지만 천천히 계속 따라오는 그 서늘함이 있었던 건데. 그렇죠. 요즘은 좀비들이 이렇게 전력질주. 네? 러닝 좀비들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단거리 선수 같이 빠르잖아요, 심지어. 예. 너무 무섭죠, 사실. 어느 영화부터 좀비가 뛰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월드워즈가 제일 좀 맞나요? 유력해 보입니다, 저도. 28일 후에서도 뛰지 않나요? 아무튼 그리고 부산행에서 이제 뛰고. 그죠. 워킹 데드 뛰나요? 아, 워킹데드. 워킹데드, 러닝데드 아니니까 걷는 건가? 걷는 것 같은데, 워킹이니까. 워킹데드 저는 1시즌만 봤는데 기억이 안 나요. 이제. 저도 기억이 좀비 안 나요. 영화들은 다 이제 그냥 다 뛰고 있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약간 설정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어떻게 베디께서는 좀비 사태가 벌어졌다 상상할 때 있잖아요. 네네. 어떻게 제일 먼저 물려서 그 중에 하나가 되고 싶다 쪽인가요? 끝까지? 끝까지 살아남는다. 예. 혼자서. 좀비 월드가 됐을 때 네네. 혼자 살아있는 것 자체가 이제 고통처럼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저는 그렇게까지 고통은 아닐 것 같아요. 지금도 혼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사자떼가 있다. 뭐 이런 곳이면은 오히려 빨리 죽고 말자. 이런 느낌이에요. 너무 무서워요. 아프잖아요, 그거. 공포감이 있어요. 근데 좀비들은 네. 무섭진 않아요. 그래요? 예. 달려와도? 그렇죠. 달려오면 이제 빨리 딸려지 나도. 이런 느낌. 나는 네. 전설에 대해 나오는 그런 좀비들은 어때요? 그런 좀비들 뛰기도 하고 말도 하고 액션도 뭐 됩니다. 지능도 좀 있는 좀비들. 그렇죠. 예. 그 고설정이 제일 제일 무섭죠. 저는 제일 괜찮아요. 아, 괜찮다고요? 예. 근데 거기 나오는 좀비는 연인이 있습니다. 좀비도. 죄송합니다. 그래 어쩌라고요? 아, 그렇다고요. 저한테 한 얘기예요. 베테너들한테. 아니. 그 상황에서도 베디는 혼자 살아남을 수 있다. 좀비도 거르는 성재라고 하시면 있고. 인간 배성재 세트 된다라고 하시면 있고. 아, 근데 저는 좀비 상황이 벌어지면 저도 파티원 모집이 잘 됐다. 그러면 끝까지 버텨볼 것 같아요. 저는 혼자 있으면 외로워서 안 될 것 같고 예. 파티원이 누구냐 레이드원이 누구냐에 따라서는 상당히 선택이 달라지네요. 요거는 좀비 설정에 따라서 상당히 다른 답변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부산행 같은 느낌이 제일 이제 표준 좀비죠. 그죠. 요즘 좀비로. 스탠다드 좀비죠. 스탠다드 예. 좀비. 뛰고 계속 이제 깍깍깍깍깍 물려고만 하고 그리고 약간 팝핑 댄스 예, 주시고 큰 지성 없고 그죠. 근데 만약에 그때 파티원인데 마동석 배우님 같은 분이 파티원으로 있다. 그러면 해볼만한 게임이죠. 그렇죠. 진격의 거인 같은 느낌이면 쫓기고 싶지 않아요, 정말. 너무 싫다. 그거. 쫓기기도 싫고 그 손이 이제 막 그 찾아 들어와서 나를 잡고 꽉 쥐고 막 이런 거는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좀비들이 뛰어오는 거는 뭐 일단 그 단순하잖아요. 좀비들 상상하면. 물리력으로 1대1을 하면 내가 이길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장비가 좀 있다 그러면. 근데 무서운 건 이제 거기는 여러 명에서 나를 노리는 게 무서운 거잖아요. 그쵸. 근데 진격의 거인 쪽으로 가면 가급적이면 초대형 종이길 바란다. 나를 분할하지 말고 꼴깍해달라. 이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왜냐면 애매한 크기의 거위는요 예. 꼭 어딘가를 훼손시킵니다. 그렇죠. 좀 큰 예. 약간 큰 개체. 그렇죠, 그렇죠. 2층 정도 개체면 이제 내가 좀 고통스럽게 먹힐 것 같고 상당히 아프겠죠. 예. 근데 이제 초대형종. 아예. 아예. 예. 그 월 로제 부수는 애들 있잖아요. 네네. 걔들은 이제 원형 그대로 시리얼 느낌으로 네, 꼴깍꼴깍 하기 때문에 우리 어디까지 가나요? 하여튼 이영훈님께 예. 이 정도 얘기하면 될 것 같네요. 위에서 살아있다면? 위에서? 예. 나 혼자 아닐 거 아니에요? 그 아래 뭐야 많이 있겠지. 많이 있는 게 무슨 상관이야? 어쨌든 녹는 거잖아요. 옆에 배성재 DJ도 있고 이렇게 함께 마지막 얘기를 나누면서 아닌가? 염산수형. 아 그죠 그죠. 아, 예. 화끈하다. 예. 너무 화끈하다. 그것도 싫으네요. 차라리 죽어서 들어가는 게 낫지. 맞네요, 맞네. 예. 자 아무튼 좀비랑은 좀 다른 거인 부분인데. 그렇습니다. 살아서 장까지. 예. 근데 좀비물은 왜 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는 걸까요? 그러니까요. 영원히 사랑받잖아요. 제가 좀비물은 새로 네. 나와도 뭐 맞아요. 그거에 대해서 뭐 자기 복제나 뭐 그런 다른 거에 대한 어떤 복제성 이런 것도 크게 문제 삼지 않고. 그죠. 사실 이제 완전히 기출 변형이 나와도 아 이건 또 독특한 맛의 좀비물이네라고 다들 받아들이는 게 그쵸. 무협이 없어지지 않는다. 판타지가 없어지지 않는다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이제는 완전히 좀비도 하나의 그냥 장르가 됐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내 방식의 좀비를 만들까가 모든 사람들의 어떤 고민인 거죠. 그렇죠. I am a hero. 그쵸. I am a hero. 와, 만화. 끝내주지 않습니까? 네네. 그 산탄총 샷건. 정말 기가 막힌 명작입니다, 여러분들. I am a hero는 도입부. 물론 이제 좀비물은 대부분 이제 도입부가 중요하죠. 화끈한데.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I am a hero의 도입부가 정말 기가 막혔던 것 같아요. 기가 막힙니다. 그 이제 그 우편물함인가 우유구멍인가. 네네네. 그걸로 이렇게 여친의 자취방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네. 여기서 말하면 스포일러 아닙니까? 예,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정말 좋아하는 초반 도입부긴 하지만 스포하지 않도록 끝내줍니다. 하겠습니다. 끝내줍니다. 네네네. 자, 시간이 없네요. 네. 데이식스의 좀비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배성재 텐 2부가 시작됐습니다. 이종범 작가와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 상황을 마음껏 상상하고 과몰입해서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지 해답까지 찾아드리는 시간 엔들이 사는 세상 엔사세 코너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 라이브로 하고 계신데. 네. 자, 또 가볼까요? 네, 문희님께서 보내신 사연입니다. 문희. 문희님께서요. 두 분은 만약에 내가 길거리에서 추위에 떨고 있어서 불쌍한 마음으로 데려온 강아지가 사실은 강아지가 아니라 곰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요. 애지중지 키우던 강아지가 곰이라고 바로 신고하실 수 있나요? 사실 전 정말 고민될 것 같습니다. 이게 새끼 곰들이 강아지로 오해받을 수도 있겠죠. 비슷한가 보죠. 예, 뭔가 이제 뭐 반달 가슴 곰 같은 경우에는 네네. 새끼 강아지. 어. 까만까망이 그런 애처럼 보일 수도 있죠. 이제 어떤 곰이냐에 따라서 법적으로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이제 뭐 보호종이다. 그러면은 제가 그냥 키우고 싶고 뭐 정들었다고 해도 결국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데려오자마자 고민 걸 안 게 아니라 그죠. 한 3개월 정도 마음을 다 줬어. 그러면 이제 이미 마음은 다 뺏기죠. 그죠. 완전 자식처럼 돼버리죠. 근데 새끼 곰도 강아지처럼 그렇게 와가지고 애교 부리고 마음을 빼앗아 가는 스타일인가요? 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아 진짜요? 예를 들면 더 그랬다. 더 그래가지고 더 거의 이제 돌아버린 거예요. 얘는 내 자식이야. 내 모든 재산 얘한테 물려줄 거야. 침대 옆에 막 와가지고 같이 네. 자고 막 이렇게 했는데 법적으로 등록까지 해놨어요. 내가 점점 커. 점점 커서 그만 커도 될 것 같은데 계속 커. 알고 봤더니 곰이었다. 재롱을 엄청 잘 부릴 수도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거의 푸바오급이에요. 근데 이러다가 이제 성 다 컸어요. 다 커가지고 성체가 됐을 때 성체가 됐어요. 하던 대로 애교 부리면 이제 내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걔는 그냥 하던 대로 했는데 싸대기 한번 맞았는데 턱 돌아가고. 그죠. 어렸을 때 이상하다. 왜 뒤가 보이지? 맨날 예. 그러고 놀았는데. 뭐지? 내 엉덩이가 왜 내 눈에 보이지? 내 엉덩이 이렇게 생겼구나.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거울 없이 보이네.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요. 아 근데 이거. 사실 저도 이제 걔랑 사니까 이게 마음을 줘서 같이 살게 되는 그 마음을 안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이거 그래서 곰이라는 사실을 언제쯤 알게 되냐 이게 제가 보기엔 관건인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한 곰처럼 커지지 않고, 네네, 예, 조금 이제 시골계 그 특유의
중형견. 네, 중형견의 귀여움. 네. 그런 만 살아있는 느낌으로 3개월 정도 키웠어요. 아, 너무 어렵다. 네. 너무 어렵다. 그랬는데 고민 걸 알게 됐습니다. 근데 솔직히 3개월 키웠으면은 얘가 개가 아니구나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가슴에 왜 반다리 있지? 그러니까. 어이구, 무늬가 시원하게 생겼네. 이러면서. 그리고 약간 그. 이름도 반다리로 지어놨어요. 얼굴도 예, 예. 3개월 좀 하면 이제 알잖아요. 아무튼. 네, 시골 잡종인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고민 걸 알게 됐다. 아, 내 자식인데 이건 진짜 어렵다. 내가 상속까지 얘한테 해놨는데. 근데 왜 그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볼 때 새끼 사자였을 때 자기를 돌봐줬던 사람 성차가 돼가지고 만났더니 막 달려와가지고 애교 부리고 막 안기고 난리도 아니고 보셨죠? 그거 진짜 근데 사자의 심정은 찍은 거 아닙니까? 그냥 먹이로 생각하고 왔을 수도 있잖아요. 아, 오랜만에 도시락이 왔다 이러면서 달려. 네. 아, 근데 왜 가끔 그렇게 훈훈한 영상 많이 있잖아요. 예. 옛날에 뭐 새끼였을 때 정들었던 수위 조련사 다시 그치. 만난 사자 이런 거. 이 곰도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해준다면야 합법적인 어떤 국가 시설의 관리에 보내야겠죠. 그리고 정기적으로 가야죠. 나를 까먹을 때쯤 가서 보고 계속 날 기억해라 이렇게 하지 않게. 채팅창에 그 사자가 얼굴 알아보고 와서 이렇게 안아주는 그거 찍은 거. 네네네. 살아남은 사람 것만 남아 있는 거라고. 아, 그러니까 아, 영상이 남아있지. 수많은 조련사를 떠난 사람들. 아, 액션캠까지 함께 삼켜버렸겠죠. 아, 아, 이게 남아있는 생존자들이 이건가요? 그렇죠. 그거 보통 액션캠 홍보 영상으로 많이 쓰이잖아요. 아, 그 사자가 다가와서 내 네네네. 시점인데 네네네. 와락 끌어안는 거. 아, 근데 나 너 되게 감동하고 좋아했던 영상 시리즈인데. 그렇죠. 내 감동을 다 이렇게 박살내시네요. 그렇죠. 잡아먹히는 걸 낼 수 없으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생존자의 비디오입니다. 생존자의 기록. 예. 네. 근데 저는 뭐 저래도 F냐고 채팅 읽은 거예요. 예. 어떻게 베리 같은 경우는 알게 됐어요. 곰이다. 신고해야죠. 어. 예, 저는 댕댕이도 사랑하고 곰도 사랑하지만 네네. 곰을 제가 키울 자신이 없고 사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도 무서울 겁니다. 그렇죠. 예. 왜냐면 저는 개도 무서워요. 개를 그렇게 좋아하지만 맞아요, 맞아요. 댕댕이들도 만약에 큰 개일 때 네네. 얘가 나를 물었을 때 내가 사망할 수도 있고 크게 다칠 수도 있다. 맞습니다. 이런 거에 대한 위험성을 항상 생각합니다. 중요하죠, 중요하죠. 리트리버가 제일 착한 게 천사견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저는 리트리버가 있는 카페에 갈 때도 네. 좀 조심해요. 뭐 이렇게 헬멧 쓰고 가 헬멧. 댕댕이는 언제든지 맹수가 될 수 있다. 그건 맞죠, 맞죠.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저도 신고를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개를 키울 때에도 내가 개를 키울 준비가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를 알아봐야 되거든요, 원래. 리털 이버라고 했네요, 제가. 별명 하나 만들어졌네. 리털 이버. 좋은데요? 리털 이버 휘파람 불어봐. 실제로 저는 대형견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죠. 왜냐면 웹툰 작가들이 워낙 고양이 생태계이기 때문에 네네. 저같이 약간 이렇게 사람들 다가가고 이런 사람들을 대형견이라 부르기 때문에 리털 이버 괜찮네요. 그러네요. 이씨라서 리털 이버. 언제든 맹수가 될 수 있습니다. 네네. 조심하세요. 자, 아무튼 네. 곰. 이건 신고해야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거 사실은 이제 무서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왜냐면 곰이 저기 지리산에 이제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지리산에 있다는 거는 백두대간을 타고 어디든 갈 수 있다는 거고. 그렇죠. 그 뭐 호랑이든 뭐 곰이든 이런 맹수급들은 이동 경로가 네. 또 이동 활동 폭이 엄청 넓어가지고. 그렇겠죠. 저는 무섭습니다. 좀. 실제로 무서워요. 맹수 중요한 건데 네네. 내가 얘를 계속해서 뭐 내가 만약에 돈이 엄청 많아요. 그러면 모르겠는데. 내가 이 곰과 함께 계속 살 수 있는가에 대한 이제 자가진단을 해보면 결국은 국가 권력에게 넘기는 게 맞다는 결론이 나오죠. 그렇죠. 네. 길거리에서 추위에 떨고 있는 불쌍한 마음으로 데려온 강아지가 네. 알고 보면 곰 새끼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국가에. 어미곰이 그 아이를 찾고 있겠죠. 어딘가에 와, 누가 진짜. 데려간 거지? 와 진짜 무섭다. 어느 순간 이제 문 노크한 소리가 들리는데 택배입니다. 뭔가 육중한 노크 소리. 아 말을 해요? 말까지예요? 기생수예요? 그죠 그죠 그죠. 네, 그래가지고 뭔가 노크 소리가 그 주먹으로 하는 소리가 아니고 퐁퐁퐁 퐁퐁퐁 약간 그렇죠. 예. 군발바닥으로 그렇죠. 어우, 열었는데 예. I'll find you, I'll kill you. 테이큰이 되는 거죠. 테이큰. 예. 네. 아, 저도 어쨌든 곰이 지리산에 있는 거 무섭습니다. 그럼요. 한국은 여전히 그 위험이 있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새끼 곰 같은 거 만나시면 바로 도망가셔라. 그렇습니다. 예, 엄마가 그 신고해야지 신고. 예, 엄마가 알아서 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다음요. 다음은 이제 최기한님이 보내셨습니다. 최기한? 최기한님. 오월 좋아. 제가 최기한. 최기한입니다. 네. 예. 제가 곧 여자친구의 부모님을 만나 뵙는데요.
그날이 다가올수록 긴장돼서 안 좋은 생각들이 나요. 만약에 여자친구가 잠깐 자리 비운 사이에 드라마에 자주 나오던 장면처럼 돈을 줄 테니 우리 딸과 헤어져! 라고 하시면 어쩌죠? 두 분은 뭐라고 하실 건가요? 액수는 만져서 확인해보나요? 사실은요. 제가 제 장인 장모님을 처음 뵀을 때 아, 돈 봉투 주셨어요? 아니 그건 아니고 제가 이제 아내 내 딸과 헤어지게 아니 아내를 만나가지고 처음 이제 두 분 인사를 드리러 간 날이 있었어요. 네네. 근데 처제하고 아내하고 장모님 계시고 장인어른 계셨단 말이에요. 그 남자 한 명이 여자 셋이잖아요. 그 집은. 근데 거기에서 장인어른이 갑자기 사전 예고 없이 정말 그 자리에서 갑자기 제 인사를 받고 앉아있다가 한 5분인가 지나서 난 지금부터 이사방 거 할 얘기가 있으니까 셋은 나눠서 먹도록 이러고 나를 데리고 동네에 조그만 왜 전통 주점 있잖아요. 네. 그 수집. 네. 근데 가는 거예요. 이서방이라고 그래도 불러주셨네요. 그죠, 그죠.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내 딸하고 지금 결혼할 거 아니면 헤어지게. 그게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죠? 괜히 그냥 결혼 전제를 만나다가 지지부진하게 가지 말고 확실하게 지금 결혼하든가 아니면 헤어지게. 그래서 약간 그 길들이기 들어가시나. 이제 그 자리에서 저의 어떤 나름대로의 계획. 샷건 있었습니까? 샷건? 아니 그러지 않고요. 미국 아니었구나. 아니. 네.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저의 아내와의 어떤 연애 끝에 결혼할 계획을 그 자리에서 술집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했습니다. 그 기억이 나네요. 어허. 그리고 남아있는 세 분의 여성분들은 완전 벙쪄가지고 우리 아빠 왜 저래? 이런 느낌이었어요. 약간. 남자끼리 할 리가 있어? 그래가지고 제가 그 버번 마시면서 그래서 아니죠 소주 먹었죠 소주 그리고 안심을 시켜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왠지 네네. 저 결혼을 할 겁니다 근데 당장 준비를 하고 있으면 되니까 안심을 시켜드려야 되니까 해야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이제 술을 따라 드렸는데 제가 끝없이 마시니까 이분이 나중에는 좀 힘드셨는지 다시 저를 잡고 세 분이 있는 곳으로 다시 가더라고요 알아봤네 이러면서 한번 알아봤네 내가 그렇습니다. 야 지금 결혼할 거 아니면 헤어지게. 네. 그래서 왠지 뭔가 그 약간 시간 끌면서. 네. 연애하다 그냥 그... 장난칠 것 같이 그런 관상을 보이셨나?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냥 안심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안심하고 싶으니까 괜히 그냥 이렇게 한번 세게 그랬는데 제가 술 좋아하는 장인어른과 항상 술을 마셔드리니까 그 집에서는 이제 같이 술을 드시는 따님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를 아주 빨리 좋아하셨죠. 이서방과 술 먹어야지 이러면서.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런 상황이 근데 어차피 상황이면... 만약에 장인어른께서 네네. 나 이서방이랑 할 얘기가 있네. 네네. 이서방 따라와. 전 할 말 없는데요. 그리고 딱 앉았어요. 네네. 버번을 한 잔씩 하면서 네네. 봉투를 딱 꺼내셨습니다. 오랫동안 준비했다. 이거 선물 주려고. 이거 받고 네네. 버번 한 잔하고 네. 집에 가게. 그리고 다시 나타나지 말게. 이러면 어떡하실 거예요? 일단 봉투 두께는 봐야죠. 그리고 만져본다? 만져본다? 그거를 장인어른 이럴 수 없습니다. 일단 만져보고 밀면서 밀어드리는 척하면서 두께를 느낀다. 하지만 그 액면 액면가가 싫습니다, 장인어른. 예, 그거를 이제 결혼 준비 작업으로 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죠. 결혼 준비 작업으로 잘 쓰겠습니다, 아버님. 이걸로 한층 더 빨리 결혼할 수 있게 됐네요. 이렇게 안심을 시켜드려야죠. 달러예요. 네. 대략 어느 정도? 어느 정도까지 알아보고 오셨어요? 네. 달러로 그 책이 그 은행으로 이제 수표. 네네네. 예. 백지 수표. 네네. 100만 달러다. 아내랑 결혼을 할 거니까 저는 100만 달러다. 100만 달러다. 예.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죠. 받을 건 돈과 아내. 그럼 이제 이거 덕분에 결혼을 당장 할 수 있게 되겠네요. 이런 느낌이죠. 그렇군요. 어떻게 베디 같은 경우라면? 예? 베디 같은 경우에 진짜 어떻게 잘 돼 가지고 결혼할지도 모르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이제 장인어른께서 아 축구 팬이다. 그러면 이제 게임이 끝난 건데. 만약에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봉투를 탁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뭐 잠깐 의미예요. 저는 일단 그 돌려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네. 네. 돌려드려야 되니까 일단 손으로 집어야죠. 아 일단 손으로 집고 네. 흔들어야죠 일단. 흔들어요. 확실한 두께를 느끼기 위해서. 아 흔들어요. 흔들어야 알지 않습니까? 흔든다는 건 이런 걸 저한테 주시면 제가 넘어갈 것 같습니까? 네, 흔든다는 바닥거리면서. 흔든다는 것은 예. 두 배, 더블을 외치는 국룰 아닙니까? 아닙니까? 이걸 지금 손목 스냅을 지금 주면서 이런 두께를 확실히 알 수 있거든요. 그죠. 예. 이거 됩니까? 예. 그러면 두 배를 했는데 불렀으니까 이게. 두꺼우면 오히려 네네. 액수를 알 수 있는데 그죠 뭐 두께로 네. 근데 뭔가 딱 흔들었는데 네. 한 장 들어있는 느낌이에요.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뭔가 액수가 써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 근데 이 상황에서는 기본적으로 무조건 그럴 수 없습니다가 정답이죠. 그냥 그 금액에 대한 호기심이 있을 뿐이죠. 나중에 결혼하고 천만 달러라면? 천만 달러면 얼마죠? 예? 얼마죠? 천만 달러면? 100억인가? 100억이라고요? 아, 140억. 140억이요? 예. 아내하고 회의를 하겠습니다. 이런 오퍼가 들어왔다. 아, 그러니까 액수를 어떻게 확인할 거냐고. 액수 확인이요? 예. 바로 돌려드릴 느낌으로 해야 되는데 이제 한 장이면 그게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화장실을 일단 급하게 가겠습니다. 들고 간다? 아니죠. 제가 지금 화장실 가야 되는데 급해서 이 종이 쓰겠습니다. 그럼 가서 간다고요? 아내에게 이 오퍼가 들어왔다. 이걸 받고 헤어지고 다시 만나면 우리 결혼이 빨라질 수도 있어. 라고 할지도 모르잖아요. 아내가. 어? 아니 액수를 모르는데 액수 확인 어떻게 할 거냐고. 액수 알려면 일단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액수를 알려면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돌려드린다? 고민되는데. 근데 그거를 안 받으면 아내가 더 화낼 것 같은데요. 이거 할 수 있어요? 그 좋은 오퍼를 봉투 받았어요. 네네. 장인어른 쪼는 거야? 쪼는 이거 거? 이거 지금 저한테 봉투를 주신 겁니까? 어. 바로 라이트로 불 붙여. 그 안에 든 게 뭔지 모르는데. 그렇죠. 할 수 있어요? 장인어른의 손편지일 수도 있잖아. 라이터를 지졌더니 비밀 문구 같았더라. 아, 그래 약간 오징어래. 예. 오렌지즙으로 쓴 거. 그렇죠. 예. 아, 근데 기본적으로 그 상황에서 받으면 안 되죠. 금액이 얼마냐에 무관하게 받으면 안 되죠. 건물 문서였다면 태워버렸는데. 결혼해도 나중에 아내가 받지 않을까요? 그럼 제작진이 그만하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만하라고요? 너무 많이 갔나? 자, 그러면. 최보민님 거. 네. 만약에 말이에요. 좋아하는 사람이랑 2박 3일 놀러 갈 일이 생겼어요. 근데 방이 닫혀서 한 방을 같이 써야 됩니다. 근데 내가 일을 와드득 가는 것처럼 험한 잠버릇이 있다면요. 두 분은 편하게 주무실 수 있나요? 저라면 잠버릇을 어떻게 숨겨야 할지 좀 고민이 될 것 같아서요. 좋아하는 사람이랑 뭐 이거는 이성간인가요? 아니면 뭐 어떻게 특약사항을 설정하실 건가요? 일을 가는 게 나잖아요, 그죠? 그렇죠. 최보미님이시죠. 그럼 난 상관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부끄럽다는 거죠. 네? 부끄럽다는 거죠. 아, 부끄럽다? 네. 저도 이제 최종관리 상대방을 지치게 만들어야겠네요. 무슨 말이죠? 홈트레이닝 하나요? 홈트레이닝? 그러니까 상대방이 굉장히 그 뻗어서 잘 수 있게. 네네네. 예. 아예 이제 뭐 옆에서 일을 갈든 뭐 코를 골든 뭐 굴러다니든 신경 안 쓰고 완전히 잘 수 있게. 까무룩 잠들도록 만든다. 그렇죠. 낮 시간에 데이트를 정말 열심히 그렇죠. 여기저기 가지고. 돌아다녀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모든 관광 코스를 다니고 맛집 다 다니고 계속 도보 이동을 해가지고 약간 행군을 시키는 거죠. 개 산책 시킬 때 개가 아무리 산책을 하고 싶다 해도 한 4시간 시키면은 개가 눈 피하잖아요. 들어가고 싶다고. 아, 그런 느낌으로. 네네. 저러니까 아무튼 그런 식으로 가지고. 잠버릇을 모를 정도로 네네. 예, 그 여행은 어쨌든 지쳐야 여행 아닙니까? 어떻게 잠버릇 있으세요? 전 요즘 코골이가 좀 생긴 것 같아요. 저도 살 빼기 전에는 코를 좀 골았대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아니, 수면 검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네. 그 양압기라는 게 있잖아요. 있죠. 양압기를 이비인후과 선생님이 이제 일단 빌려주시면서 한번 차고 해봐라. 좋아하십니까? 그거 차고 거울을 봤더니 네. 진짜 그냥 백길이더라고요. 예, 아~ 완전 백길이여가지고 바다 백길이. 내가 이러고 앞으로 살아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거는 누구에게도 보여줄 수 없죠. 예. 근데 이거를 그 의료보험 적용을 받으려면 네네. 진짜로 이제 수면 검사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아~ 가서 한번 받았어요. 네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한번 거기서 잤습니다. 네네. 병원에서. 아, 진짜요? 예, 얼굴에 모든 그 전극을 연결하고. 네네네. 예, 약간 베인 같이 되죠. 베인. 예. 다크나이트. 그러고 한번 잤는데. 네. 근데 또 코골이가 뭐 없는 건 아닌데 그렇게 심하지 않고 무호흡 증상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다. 그렇죠. 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네네. 네, 그래가지고 아마 운동을 했더니 조금 좋아진 것 같아요. 맞아요. 그거 네. 있습니다. 운동하면 확실히 좋아진다. 그럼요. 체중 조절에도 좋아지고 네네. 저는 한때 잠깐 일을 갈았던 적이 있대요. 근데 그때 정말 그래서 껌을 씹으면서 잡았거든요. 일을 안 갈대요. 일을 갈 시간에 껌을 씹는다고. 제 아내가 얘기해줬어요. 그럼 입에 껌을 넣고 자는 거예요? 껌을 씹다가 그대로 잠들었는데 이빨을 갈 때 껌을 아침에 일어났는데 머리에 붙어 있으면? 아, 그러면 큰일 나죠. 다행히도 그런 일은 없었고 즐거운 껌을 씹으면서 잤다고 아내가 얘기해줬어요.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바로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네네. 한번 시도해보고 말았습니다. 껌 삼키면 어떻게 해요? 삼키면 저는 많이 삼켰어요. 옛날에 어렸을 때도. 뭐 삼킨다고 의사가 뭐 별일 없어요. 그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껌 씹으면서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수염이 붙어 있어요. 수염이 이렇게 늘어져 있어요.
그러면 한번 리셋해야죠 뭐. 4749님 문자 보내셨는데 야근 기념으로 처음으로 우연히 들었는데 네네. 이렇게 영양가 없는 두 성인 남자의 아무 말 대화. 아 그렇습니다. 이게 좋네요라고 보내셨습니다. 엔사세의 매력이죠 여러분들. 하루 종일 생산성 있고 어디 써먹을 때 있는 대화만 하루 종일 하신 당신들 힘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좋다는 거겠죠 진짜로. 비꼰 걸까요? 이렇게 영양가 없는 두 성인 남자의 아무 말 대화. 앞부분만 들으면 욕이거든요. 근데 좋네요는 이건 약간 그 비아냥 비아냥일까요? 이쯤에서 과연 목요일만 그럴까요? 아 맞네요. 모든 맞네요. 요일이 영양가가 없습니다. 저희는. 영양가 있는 요일이 베텐에 있을까요, 과연? 물 같은 방송. 제때 제가 그냥 성인 아니고 40대입니다라고 하신 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요. 야근하느라 고생하셨겠네요. 네네. 허치사모님. 네, 아무튼 밤에 고생 많으십니다. 네. 잠버릇을 보여주기 힘들다. 그러면 안 자면 되잖아요. 그렇죠. 안 자거나. 안 자면 되죠. 상대방을 완전히 뻗게 만들면 되죠. 넉다운 시키거나. 그렇죠. 밤샘 뭐 같이 도란도란 얘기하면서 뭐 이렇게 게임하세요. 게임하면 되죠. 게임 그죠. 게임. 뭐 땡플릭스 보거나. 그래서 잠을 안 자면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다음. 다음에 9072님의 사연입니다. 요거는 좋아하시겠네요. 두 분은 만약에 뷔페에서 딱 두 가지 음식만 먹을 수 있다면 뭘 드실 건가요? 저는 아이스크림이랑 새우 초밥을 배터지게 먹을 것 같습니다. 서로의 음식은 뺏어 먹을 수 없으니까요. 나눠 먹을 생각은 마시고요. 딱 두 개만 골라주세요. 자 뷔페 먹을거리 사연. 우리 베디의 전문 분야죠. 먹거리 사연을 위해서 유학까지 갔다 오신 베디의 두 가지는 뭘까요? 저는 일단 무조건 고기 종류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기 종류인데 그러면 이제 스테이크 쪽 해산물 쪽은 좀 많이 못 먹겠어요. 네네네. 네. 근데 이제 역시 전통의 갈비라든가 갈비 예 그런 립 종류 아니면 육회 있으면 육회가 기가 막히죠. 사실 육회는 국룰 아닙니까? 네. 뷔페에서 누구나 일단 한번 가가지고 포크레인을 하는 메뉴가 육회죠. 그렇죠. 실제로 뷔페에서 일했던 지인이 있거든요. 그 육회 그릇 바꾸는 게 진짜 힘들대요. 가장 빠르게 소진되기 때문에 위에 얘기해가지고 육회만 좀 용기를 큰 걸로 하면 안 되냐 그런 얘기를 건의를 한 적이 있을 정도로 뷔페 매니저 지인의 말은 그렇습니다. 그쵸. 한국은 역시 육회야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제일 빨리 나간다고. 저는 고깃집 가도 꼭 이제 사이드 메뉴로 육회를 시키거든요. 네네네. 예, 근데 그게 아주 에피타이저로도 좋고 그럼요. 주식으로도 좋고 잘하는데 가면 진짜 맛있어요. 그래서 다시 먹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아 글쎄요. 두 가지 음식만 먹는다. 초밥은 은근히 배가 금방 불러요. 그래요. 예. 밥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네. 그렇다고 위에만 따 먹기에는 좀 이제 재수 없죠.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먹는 게 중요한 거군요 지금. 네네. 그럼 이제 면 쪽 국수나 쌀국수 이쪽은 안 되겠네요. 국물이 일단 있고. 그거는 좀 낭비죠. 그래요. 예. 연어 쪽은 어때요? 연어. 연어 좀 많이 먹다 보면 느끼합니다. 그렇죠. 예. 근데 연어 많이 먹으면 이제 그 다크서클이 사라진다 말이 있던데. 그래요? 그런 말이 있어요. 필요한데. 아 결국은 고기인가요? 고기죠. 본전은 고기입니다. 거기서만 이제 고급 뷔페 가가지고 킹크랩 이런 거 괜히 잘못 건드리면은 네네. 먹는 것도 오래 걸리고 일단 맞아 힘들어요. 네, 오래 걸린다는 거는 배가 금방 찬다는 거거든요. 먹으면서 소화가 돼요. 맞아요. 걔는 아 하나는 고기고 나머지 하나 더 하라 그러면 먹을까가 궁금한데 하나는 고기 나머지 하나는 뭐가 좋을까요? 다른 고기. 고기가 한두 개가 아닌데 왜 하나는 고기예요? 아 어렵다 어렵다. 자 어쨌든 여러분 영양 균형 있게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갑자기요? 지상파 마무리. 갑자기? 자 광고 듣겠습니다. 배성재 텐 오늘 앤들이 사는 세상 앤사세 코너에 상상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 중에 소개된 모든 분들께 선물로 햄버거 세트를 드립니다. 네. 자 이종모 작가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홍보할 거 없어요? 여러분 제가 드디어 차기작이 나옵니다. 근데 제가 그린 작품이 아니고 제가 총괄 프로듀싱을 한 첫 웹툰이 드디어 나옵니다. 아 직접 그린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지휘자를 한 거죠. 여러분들 네이땡 웹툰의 토요 웹툰 오늘만 사는 기사가 내일 밤 10시에 드디어 런칭을 하는데요. 2년 만에 독자들을 만나는 저의 차기작이니까 많이들 봐주십시오. 스토리는 직접 하는 거예요? 원작이 있습니다. 원작. 원작이 있는데 네네. 총괄 프로듀싱. 그렇습니다. 오늘만 사는 기사. 오늘만 사는 기사면 뭐 중세 배경이에요? 중세 정통 판타지입니다. 예쁜 역해도 나옵니까?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금요일 밤부터 나오니까 많은 기대 그리고 뭐라고 해야 돼요? 클릭해야 된다 그러나요? 그렇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스파의 슈퍼노바 신곡 끝곡입니다. 야한 꿈꾸세요.